엄청 괜찮아? 그냥 어제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목소리가 좀 돌아온 것 같은 느낌? 오빠 진짜 얼굴이 좀 부었다. 괜찮아? 밖에 나가 들란가? 몸이 많이. 밖에 나가야 나는 낫는 것 같아.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. 저희 이번에 호빵 쪄먹어보려고 이거 가져가요. 진짜 크긴 크다. 요거 이제 고구마, 호빵이랑 호떡이랑 뭐 김치랑 귤이랑 오뎅탕 이게 끝입니다. 겁나 많이. 저희가 당일치기로 갔다 올 거예요. 지금 둘다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당일치기로 그냥 갔다가 오려고요. 놀다 올라.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. 자, 갑시다. 저희 고기 먹으러 왔어요. 몸보신하러 캠핑장 가기 전에. 여기 이집 되게 맛있거든요. 이렇게 근데 아는 있다. 사람들은 한우 알지? 육회 비빔밥이랑 된장찌개.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고기 소소하게 좀 구워 먹으면 되겠네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갈비살? 뭐야, 오빠가 쏘는 겨? 여기 이렇게 본인들이 먹고 싶은 고기로 골라가지고 이제 요 안에 들어가서 구워 먹는 거야. 여기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, 여기. 다 어르신들이야. 맞아, 여기 맛있다는 거야. 어르신들이 가는 데가 맛집이 많어. 이 정도. 아이, 진짜. 와. 맛있어? 빨리 먹어. 빨리 먹어? 왜 이제 왔지? 한우 육회 비빔밥입니다. 맛있다. 고기 양도 많아. 먹고 건강해져라. 이거 먹고 안 건강해지면은 이상해. 잘 드셨어? 이제 갑시다, 캠핑장으로. 저기 왔는데, 저 뒤에 보이시죠? 약간 이렇게 휜 거. 어머, 어머. 이거 보이죠? 이게. 휘었어. 저거 진짜 편해요. 아오. 아따, 아따, 아따. 괜찮아? 엉덩이를. 엉덩이. 진짜 웃겠다. 땅땅한데? 저쪽 좀 봐봐봐. 땅땅한데? 뭐야?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휘어? 라인을 잡아야 되나? 잠깐. 아, 푸! 아, 푸! 괜찮을지. 안에 별 문제는 없네요, 안에는. 이제 좀 괜찮네. 얘가 좀 헐렁해지나 보다. 얘 오니까 AS 할게 많구나. 부지런해야 돼. 이제 좀 쉬자. 쓰레기통 정도로 젖을 줄이야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돼.
어우. 어 냄새. 아이 빵 굽혀. 어 여보 들어오면 큰일 나. 씨 아니 밖은 춥고 안은 따뜻한데 그럼 어떡하지? 와 카페트 밑에 다 젖었어. 진짜? 어. 와, 와 진짜 장박 아우 보통 일이 아니네. 진짜 철저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. 야 이거 세탁해야겠다. 아이고 어머머 자기야. 왜 왜? 와우. 결로에서 생긴 물이에요. 아이씨. 카페트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젖었다. 비도 예. 와서 그런가? 그럼 이게 비가 많이 오면 난리 난다는 얘기네? 아니면 이게 밖에까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오, 보여? 또 나오는 거야 물이? 와. 야 이거 뒤에 저기 그거 내가 좀 이거 올려야겠다. 제가 너무 아래로 내려갔나 봐. 와 진짜 많이 나오네. 진짜? 와 이게 장난 아니야. 이상하네. 자기야 여기는 마른 땅이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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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엄청 많다. 물? 어 거기 말고 저 뒤에 우리 이 저기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우 말이 안 나오노 그 아유 씨 그 침실 있는 데 있잖아. 어 거기에 물이 엄청 고여 있어. 어머 들려 물 소리? 어 와 이거 어떡하지? 와 여기가 물이 찬 거네. 우리 뒤에 그 젖어 있더라 저기 그 기둥이. 어 그 기둥 때문에 엄청나게 물이 있다. 이 안으로 얘를 밀어야겠다. 소스를. 아 이거를 미는 게 아니라 얘를 말아야 될 것 같아. 이렇게. 어 이렇게 이렇게 말고 이렇게. 됐어. 방수포였어 자기야. 아이고.